부질없지. 부질없지. 살살. 딱 잡았나? 손잡이 꽉 잡았나? 좀 살살 좀 가라. 시속 30km. 참네. 네, 시험. 기 갈까? 손잡이 잡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나? 아니, 그냥 이렇게 잡고 있는 거지, 편안하게. 내 부분 운전 잘했나 봐요. 그래서 드라이브라며. 근데 왜 그걸 그렇게 꼭 잡고 계세요? 세계 최대 수심 48m. 여기가 바닷속 48m란다. 바다 보이나? 아, 시원하십니까? 오늘 승재 오빠가 엄마 생일 다 돼가잖아. 그래. 그래서 지금 배를 하나 빌려놨다. 통째로 엄마. 통째로. 통째로 빌려놨다. 해금강에 유람선 있지 않습니까? 유람선. 그거 통째로 빌려놨습니다. 이야, 이제 엄마는 오늘 이제 엄마 이제 호강한다 이제. 분위기가 딱 가을 분위기다 지금. 딱 가을이다 이제. 날씨 너무 좋다. 배 타러 가는 길이 예쁩니다. 이게 진짜 좋은가. 오, 저 배입니까? 저 배네, 저 배. 오, 들어가도 됩니까? 예, 들어가. 오, 들어갈게요. 바다를 잘 보시고. 아, 예. 바닥에 갈 때는 앞쪽으로 나왔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인사성도 밝지. 우와. 안녕하세요. 마음껏 즐기세요. 마음껏 즐겨주세요. 마음껏. 오. 야, 엄마. 자리 이만 됐다. 엄마, 앉고 싶은데 마음대로 앉으세요. 덜 누우세요, 덜 누워. 야, 진짜 감사합니다. 편하십니까? 아, 완전 좋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만 대여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도에서 5년차 해녀하고 있는 요즘 해녀 진수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해녀세요? 네, 진짜 해녀. 우와, 해녀예요? 네, 지금 거제도에서는 가장 젊은 해녀로. 야, 이제 우와, 받으셨다. 내 손 잡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영을 못해요, 어머니. 밖에 한번 나가보십니까? 예. 모자 조심하세요. 이야, 너무 좋다. 우와. 이 산이 아닌데요? 바다예요, 바다. 아, 앞에 산이 있어서. 이 그늘이어서 그러는 색깔이 다르다. 이야.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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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어 봐라. 멋있지 않습니까? 와, 멋있다. 네 지금 또렷지? 깜짝고 있어야 된다. 깜짝고 있어라. 와, 멋있나? 엄청 멋있다. 해녀님은 좋겠다. 왜? 빠져도 살 수 있지. 원래 이게 전세를 안 내면 그 안내방송을 하거든. 원래 이게 전세를 내가지고 안내방송을 안 해주시네. 아. 자, 저 앞에 보이는 저 바위가 사자바위입니다. 아니, 저 바위예요? 아, 다시. 컷! 앞에 보이는 저 바위가 사자바위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딱 자태가 사자 같잖아요. 그죠? 응, 사자바위. 맞네. 얼굴이 사자같이 생겼네. 편집 때는 저 이게 멋있게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노래도 좀 이런 거 좀 깔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멋진 풍경은 대체로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가 강이에요. 나 어디 가서 내 모른 척해라. 바다 있는 강산. 아, 그래서. 강산만큼 적용이 안 된다. 강이라서 해금강. 해금강. 아니, 이게 보시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해금강이라니까 강인 줄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저쪽에 있는 바위는 쌍둥이 바위라고 해가지고 공룡이 알을 쌍둥이 알을 낳고 가가지고 저걸 쌍둥이 바위라고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거짓말이지. 쌍둥이 바위 아닙니다.
해금강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진짜 좋죠. 날씨 좋고 깨끗하고 좋고 조용하고 좋고 조용하고 좋고 이렇게 좋은 날 감사합니다. 여기 딱 사는 사람 뭐라 그러나 이게 원주민 토박이 토박이가 알려주는 횟집인데 회 정식을 먹는데 15,000원인데 상다리 후진다. 안동이 아닌가? 토박이니까. 이야. 네. 안내까지. 생긴다. 횟집에 왔으니까 일단 회를 먹어야지. 와 아직 또 나옵니까? 우와. 아이고 계란도 나오고 주전도 나오고. 이야. 이건 정말 상다리가 풀어진다. 또 나왔습니까? 우와 명함 같이 진짜 잘 고르네. 그러니까 맛집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걸 다 먹도 못하고 반이나 남겨가지고 목소리 미안하더라. 이제 편지 쓰러 가보자. 쓸래? 써야지. 며느리한테? 며느리한테 써야지. 이게 억수로 크다는데 우체통이. 편지를 쓰면 1년 뒤에 보내준대. 야 진짜 멋있다. 1년 뒤 며느리한테. 1년 뒤 며느리. 협박 편지를 쓸래? 협박 편지 좋다. 근데 성적 헤어지면 죽어. 오 이 우체국이 완전히 신기한데. 저희 여기 대출 상담하러 왔습니다. 금융 서비스 담당자 어디 가셨죠? 아니 여기 진짜 우체국입니까? 지금 우체국이 아니고. 아 지금은 우체국이 아니고 엽서 우표 봉투 2,000원이란다 여기서 골라라. 느린 우체통은 6개월 뒤에 도착한단다. 그럼 한번 봅시다. 와 예쁘네. 예쁘지. 끝내 붙이지 못한 편지는 파도에 실어 보내겠습니다. 내용 좀 봅시다. 안 된다. 이건 비밀 편지인데. 비밀 편지. 다 썼으면 붙입시다. 편지 남는 거 진짜 크지? 들어갑니다. 시흥 6개월 뒤에 하나야 봐. 사랑해. 사랑해. 빠이빠이.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금고다 금고. 띠띠띠띠 비밀번호. 자 문을 열어주세요. 자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들어갑시다. 금고. 아니 벌써 다 털어갔잖아. 우와. 오 진짜 오래된 거 같다. 옷이 예쁘다. 고라 고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내라고. 알았어. 이 뭐 하는데야? 음식점 같은데요? 식당이가. 그런 거 같은데요? 식당 이렇단 말이가. 하나 둘 셋. 절대 먹지 말고. 왜 이렇게 했나? 뭔데? 아우. 어색하다. 놀러를 왔을 때는 항상 가족이 함께 하지. 가족이 함께 다니는 게 그게 행복이거든. 어딜 가도. 그렇지. 어딜 가도. 공대생 가족. 우린 항상 가족. 우린 가족. 여러분들도 다 우리의 가족. 오늘 우리 즐거웠습니다. 사랑해. 빠이. 예, 우리만 너무 즐겁게 놀러 다닌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 거제시 홍보대사라서 우리 1년에 한두 번은 거제를 이렇게 쭉 소개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걸 핑계로 맨날 놀죠. 그렇지. 재밌게. 그걸 덤으로 우리가 또 한 번 놀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거제시 홍보대사든지 아니면은 자기 사는 고향에 그 시도 홍보대사 하세요. 임명은 엄마한테 해달라면 됩니다. 그런 거야? 자기가 내가 홍보대사다. 내가 하겠다는데. 그치? 나는 대한민국의 홍보대사다. 그래 그랬어. 하겠다는데. 그래, 내가 외국 갔을 때 난 대한민국의 홍보대사. 맞아, 맞아. 선서 대표. 승조한테 보냈어. 그리고 승조 나중에 받으면 그때 받으면 되겠다. 지비가. 아 진짜. 아 그랬구나. 하나야.